자, 그럼 지금부터 단체, 개인 순으로 포토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븐틴 멤버들 나와주세요. 네, 청량돈 자체 제작 아이돌, 오늘도 이렇게 13명의 멤버가 멋지게 차려입고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단체 인사 함께 해볼까요? 기분 좋게 단체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조금 모여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팀워크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는 세븐틴 멋진 모습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떠오르는가봐요 지금 따보.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아, 안전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 춤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봅니다. 살짝 스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사랑합니다가 한번 할까요? 스마트? 네, 스마트.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요. 자, 세븐틴 멤버들 단체 컷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컷 한 사람 한 사람 진행할게요. 먼저 호시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 잠시 무대 뒤쪽으로 자리 옮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레이 컬러의 머리 굉장히 잘 어울리죠. 퍼포먼스팀의 리더 호시분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갈까요? 네, 거기. 아, 네, 네, 가운데 그 표시가 있는 곳으로.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바다가 닮은 파란색 티셔츠 입고 왔는데요. 그레이 머리과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제 브이앱에는 그 호피무늬 옷을 입고 나왔던데요.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것도.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아마 팬들도 지금 우리 멤버들 떨리는 마음만큼 긴장하면서 이 시간에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흐름이 올라오는지 굉장히 많이 기대될 것 같아요. 자, 호시의 개인처럼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역시 블루톤의 티셔츠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오늘 많이 더운데 우리 눈이라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데뷔 때 우리 준이 조용한 미남이다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보면 눈빛이 참 매력적입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도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준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고 가보죠. 네, 오늘 굉장히 스타일링이 독특하네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어, 안경에 알도 들어있나요? 굉장히 특이한데요. 개성을 듬뿍 담은 것 같아요. 뒤에 A씨 중국에서 좋아하는 팔자인데 안경 모양도 살짝 팔자를 그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네, 비보잉이나 무술로 굉장히 몸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죠.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머리 고려하지만 다부진 준, 아, DA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핑크톤으로 머리를 예쁘게 염색했죠.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세븐틴의 막내인데요. 데뷔 시절에 작은 거인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서너 살부터 댄스를 배웠다고 하죠. 그만큼 끼가 다분했던 우리 디노인데요. 막내로서는 멋지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남자는 핑크다라는 말도 있는데 핑크머리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디노의 개인 포토 타임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국화팀의 리더면서 프로듀서인데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야, 오늘 금발의 머리가 하얗게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역시 파란색 청계형을 담은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어떤 능력을 또 이번 앨범에 쏟아놨을지 우리 우주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차분하게.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환의 생일이 10월 4일이라 천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까요?
더불어서 굉장히 왈숙한 외모를 보이고 있어서 나중에는 또 연기 쪽으로 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죠. 달달 보이스 정한의 매력, 이번에 앨범에 어떻게 녹아들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한의 포토타임 마무리 하고요. 고맙습니다. 인기가 좋은데요. 자, 이번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정한과 함께 어제 VM 라이브 진행을 굉장히 잘하던데요. 차분하게. 뭔가 생각하는 모습,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에 바라보겠습니다. 세븐텐의 틈만을 통하죠.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번 앨범에서 어떻게 들려줄지 궁금하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굉장히 쳐다보이는 눈방울이 매력적이에요. 네, 조슈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색깔 너무 예쁜데요. 자, 조금만 앞으로, 예,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떤 포즈일까요? 예, 아, 여기서 뭔가 안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중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세븐틴의 긍정맨이라고 불리죠. 승강군과 함께 보컬의 양대 산맥인데요. 레몬과 같은 뭔가 상쾌한, 상큼한 모습 오늘 멋있어요. 자,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도겸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관군 모시겠습니다. 이거 사실 나보다 수아 못하는데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네. 자, 승관씨 역시 보컬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이고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세븐틴의 개인기 부자이기도 하고요. 네, 가운데 바라볼게요. 예능에서나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기를 참 많이 기대를 해보는데 대부분 때 컨디션 안 좋다고 하면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완전 좋대요. 예. 자, 여러분 너무 좀 바라보겠습니다. 아, 뭐 할까요? 역시 생각하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도 한번 다녀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승관씨. 네, 반갑습니다. 힙합팀의 리더면서 총괄 리더죠. 본인을 설명할 때 비교미, 남성미, 파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파워 바로 보여주세요. 자, 다음에 가볼게요. 네, 노란색 원 색깔과 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도 보여주셨고요. 자, 에스쿱스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모든 모션 셔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세븐틴 멤버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세븐틴 멤버들의 패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 시원하게 눈을 해주는 시원한 패션들을 입고 왔는데요.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멤버들 헤어스타일, 색깔이 독특하다 보니까 워낙에 검은색 머리도 굉장히 피난 느낌이 드는데요.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파워를 보여주는 워낙 피곤할 때 가장 자기가 섹시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피곤해요? 네, 그러면 참 멋진 모습, 워낙.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의 개인촬영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민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실크 소재인가요? 자, 셔츠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민규의 멋진 다구진 몸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의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고요. 네, 세븐틴의 만든 손이라 불리죠. 헤어숍도 가끔 연다고 하는데 그만큼 센스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확실히 이렇게 멋진 우리 민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민규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완성을 했는데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을 앞두고 버논이 사실 부산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만족된 것 같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까요? 네, 우리 팬들의 댓글에 다치지만 말자, 건강하자, 세븐틴 이런 응원 문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안전행복한 번호의 모습도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헤어도 역시 블루로 이렇게 둘렀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휴가 패션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 할까요? 하이! 사랑해요 도 한번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의 13명 버논까지 멤버의 개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